LNF 주주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오늘 차트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9%에 해당하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거래량까지 늘리고 있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230억 원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1000억 원이 안 되는 금액이라서 추세 전환을 알릴 수 있는 신호탄은 아닌데 바닥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물량은 맞거든요.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9만 원대에 매물되어 있는 물량이 좀 많습니다. LNF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는 여기 있는 매물대, 즉 물량을 소화시켜 주면서 올려줘야지 안정적으로 위에 있는 이동 평균선을 뚫어주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만 된다면 주가는 어렵지 않게 15만 원대에 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1차적인 매물대, 여기 있는 박스권을 소화하는 게 LNF가 첫 번째로 뚫어야 될 관문대죠. 박스권 상단에 1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요. 다음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는 가격 대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LNF의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거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순매수 대금이 60억 원이 살짝 넘는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연기금 쪽에서도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NF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물론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캐짐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LNF의 경우에는 9만 원대를 기준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세력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앞으로 주가는 여기 있는 박스권의 하단을 이탈하면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급상으로 보면 오늘 매도 상위에 키움증권이 있거든요. 개인들의 물량을 파악할 수 있는 증권사인데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일부 차익 실현 물량 내놓는 것이 키움증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매수 상위 쪽에서 보시면 밑에 JP모건 있어요. 이게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라는 거죠. 결국에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누가 받아주고 있나요? 세력들, 즉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봉 차트로 들어와 보시면요.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나서 주가를 8만 7천 원까지 급격하게 올려줬단 말이죠.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면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정을 만들면 주가를 올리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세력들이 물량을 일시적으로 올렸다가 털고 나갈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리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이러한 지지라인을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매도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올려줬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노란색 선인 21선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저항대를 돌파하러 가는 흐름이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만원 돌파 시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단번에 돌파가 나오면 좋겠지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LNF한테 좋은 거는요. 첫 번째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밑에서 횡보를 하다가 단기 저항 라인을 뚫으려고 시도가 나온다면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개인들의 물량과 세력들의 물량이 서로 순환이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되면 LNF의 주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닥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주봉 차트로 보시면요. LNF가 위치한 가격대가 살짝 애매하게 있거든요. 밑에는 어떠한 중요한 가격 라인도 없고 기술적 지표도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공포심을 극대로 갖기 적합한 가격대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세력들은 이러한 자리를 매우 좋아하거든요. 이런 검은색 선 240주선이라던가 7만 5천원 아니면 5만 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 이렇게 기준이라도 있으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10만 원을 이탈한 9만 원에서 세력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의 돌파가 나온다면 15만 원까지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에서는 개인들은 또 다시 매수로 들어오기가 겁이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물량들, 이 물량을 받아주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상 주가를 15만 원에 올려놔도 매수를 못하는 게 개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LNF는요,
보면요.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5년도 그리고 26년도까지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어때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완벽하게 일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부터는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쌓아놓고 단가를 낮춰가려는 매매 전략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9만원대부터는요. 우리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존 주주분들 10만원 위에서 평단가가 있는 분들 있으실 건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LNF는 주가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까지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너무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현금이 있다면 물론 단가를 낮춰가려는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갖고 가셔서 LNF 수익 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LNF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하실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소통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단돈 1원도 받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입장해주시면 되시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LNF처럼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 언제든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급등할 때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매집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수익만 챙겨 가시면 됩니다. 오늘 펩트론의 주가를 보시면요. 20%의 상승이 나왔죠. 그 전날까지 합치면요. 3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저희 소통방 여러분들은요. 저와 같이 펩트론 밑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비중을 확보하고 자 어디에서 수익을 청산했나요? 이 자리에서 청산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수익을 청산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위에 있는 가격대까지 수익을 다 챙기지는 못했어요. 제가 기준으로 정한 매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에 해당하는 수익률은 챙기지는 못했지만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우리는 15% 아니면 20%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바닥을 찍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종목도 공략할 때 어디서 들어가야 되나요? 저희 소통방 여러분들 36,000원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끌고 가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수익을 챙길 때는요. 자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닥에서 매집을 하는 거 이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물론 경험도 필요가 합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 많이 날 수 있게끔 매매 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따라하시기만 하면 되시고요. 수익만 가져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렸고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화면처럼 봉필이 주식 파란색 버튼 눌러주시면서 입장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신청 완료하셨으면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4826-6816 제 개인 번호인데 문자로 소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은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운영 중인 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소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외부인으로 제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문자를 받고 있는 거고요. LNF 핵심 매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핵심 매매 자료 안에는요.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가와 매도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변동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변곡점이란 말이죠. 변곡점을 노릴 때는요. 사람마다 대응 전략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바닥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료, 실적, 수급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최소 4개의 파트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야지 리스크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파트들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시고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비공개 보도자료까지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발표되는 중요한 기업의 공시들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들까지 넣어놨으니까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은요 꼭 참고하셔서 수익 날 수 있는 매매 전략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히든 무료 추천주는 넣어놨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수익 내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최소 30% 이상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매집할 때 우리 같이 동참해서 세력들이랑 히든주 매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F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LNF 핵심 매매 자료 여러분들한테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4826-6816 문자로 F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소중하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NF 주주 여러분들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라고 제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주식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일정 가격에 도달하면 떨어지는 게 결국에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어떻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주식으로 꼭 수익을 내셔야 되는 분들은요. 관심 갖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LNF의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도록 실시간 영상들 그리고 업데이트된 내용들 자주 올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